근데 또 남편 기도 살려주시잖아요. 맞아. 제가요? 이번에는 뭐 두 네, 번이나 느꼈다. 막 이렇게 아, 네, 그렇구나. 네. 오늘은 막 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네. 이해합니다. 네. 아, 이님 이거 방송에 나가요? 2022년 12월 15일 식장 탈출 넘버원 99-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찬입니다. 네. 네. 저 MBC, KBS, SBS보다 네. 여기 이스타 TV 오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네. 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자기가 붙어가지고 인사하는 것 같죠? 네. 생각보다 먼저 인사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 직주 근접이거든요. 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5분 거리입니다. 나 너무 초조해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뭐 어필 난리 났어. 저쪽에 보고 있나? 몇 단지 사세요? 9단지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 신방화역. 아, 가까이 네. 사는 거죠? 이웃사촌이네. W타워 있는데요. 거기 신방화역 사거리. 오. 네. 면이 많네요, 그, 두 분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를 또 좋아하셨다고. 제가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한번 같이 뵌 적이 있다. 아, 제가요? 네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기억 네. 못할 수 있어요. 네네. 네.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스타 TV에서 저희가 식장 탈출하면서, 우리는 늘상 이제 제공받고 있는. 그쵸? 여러 가지 다과와. 네. 간식들. 간식들. 커피들부터 시작해서. 100회 특집 어디서 촬영하는지 네. 각종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 정민현님이 입사하고 혼내고 있죠. 네. 저 여기에 네. 뼈를 묻을게요. 오장 TV 버리고 오겠습니다. 채널 주인장이 채널 버리고 <맞소사. 웃음>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김종찬 씨가 네네네. 함께하게 되는데 네. 괜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가 학창 시절에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원래 좀 유명하셨고 거든요. 네. 부천에서 네. 사실 이 얘기도 네. 오늘 너무 잘 된 게 한 번쯤은 꼭 저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게 맞는 네. 건가? 전부터 저희 타 방송을 초전이 타 방송에서도 거의 이제 정민영 씨가 학창 시절에 유명했다. 그쵸, 네. 어느 정도 유명했냐 그랬더니 뭐 이제 우리 뭐 그 몇 대 얼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민정 뭐 4대 얼짱 뭐 이런 그만해 소문사. 아 그거라고 자기가 본인이 지금 이민정을 올려놓고 나를 얼마나 깔아뭉개려고 네. 그 정도로 부천에서 유명했다 라는 얘기가 그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하기 좋네요. 아 유명했대요. 유명했어요. 네. 네. 뭐로 유명했어요? 얼굴이 예뻐서 좀 유명했죠. 근데 약간 입을 열면 목소리가 약간 베컴 스타일이잖아요. 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아, 근데 제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죠.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안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그래요? 네. 네. 이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게 된 네. 특급 게스트죠. 정민여 씨, 그리고 김종찬 씨와 저 특별한 인연을 한번 썰을 네. 풀어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어요. 네, 마치구름이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또. 네. 네 일단은, 눈에 띄게 딱 이제 용량이 조금 바뀐 기존에 큰 용량도 있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갖고 다니기 너무 좋잖아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챙겨가기에도 괜찮고 네. 저는 이제 아이 키우니까 크림을 항상 필요로 하는데 네. 화장실에다가도 하나 놓고 거실에도 하나 놓고 맞아. 방에다가도 하나 놓고 할 수 네.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딱 100ml가 두 개 패키징으로 해서 리뉴얼이 됐대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박스에 이렇게 배송이 돼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신제품이 또 나왔어요. 신제품은 진정의 밤. 진정의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사실 저도 써봤거든요. 네. 어디다 쓰셨죠? 저는 송선 씨? 저 립에는 일단 입술에. 네, 입술에. 입술이랑 사실 입술이랑 요 입가 있죠. 아, 이런 게 하얗게 일어나는데. 겨울에 그렇게 건조하다 거기가. 그럼 그럼 그럼. 계속 그리고 말하니까. 눈가 약간 네. 그런데 맛있었어요.
그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토피끼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무릎 뒤쪽이나 이런데 건조해지면 바로 빨개져요. 그럴 때 이 진정의 밤을 발라주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마유크림에다가 씨아버터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용량이 진짜 이런 밤치고는 되게 큰 편이에요. 네. 백화점에서 록시땅 같은 데 가면 씨아버터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 100원짜리 뭐 요만하게 나오는 것도 몇만 원 하는데 이건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성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용량 좋게 좀 작게 자동차에 두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핸드크림처럼 써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밤도 딱 어디 이제 들고 다니기 좋게 진정의 밤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두 제품도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마치구름이라고 검색해주세요. 네,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백입니다. 저는 좀 손발이 여름에도 그렇게 따뜻한 편이 아니에요. 항상 좀 추워하시잖아요. 춥고 네. 항상 손발이 차고 이런데 진짜 아랫배랑 손끝 발끝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 임신 잘 되겠다. 그치, 임신 전에 막 먹잖아. 오, 따뜻해져야 되니까 손발이. 제일 먼 일을 얘기해. 그건 모르는 거니까. 맞아. 먹고 임신할 수도 있지. 자홍동체. 좋은 쪽으로 해석할게요. 네.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좀 기력이 단순히 뭐 세하신 분들도 그런데 그냥 뭐 건강 위해서 드셔보시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좀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무릎이 괜찮아지신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요? 좀 약한 부분이 보강이 된다고 하니까. 원래 산삼 기능이 그렇다고 맞죠, 하더라고요. 맞죠, 맞죠. 우리 산삼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네. 지리산 지역, 함양 지역에서 난 한 산삼이고요. 네. 뿌리, 잎, 열매까지 한 뿌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되게 간편하게 섭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해주시는 분들에게 사은품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삼 비타 한 병, 산삼 석류 유산균 한 병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저것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색창에 산삼순백 또는 1666-108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타TV의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아, 이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고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주변에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나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샌드비요? 다 쓰더라고요. 워낙에 큰 기업이잖아요. 네. 샌드비. 다들 아실 거예요. 기업에서는 단체로 선물 드릴 일이 참 많은데 그럴 때 너무 사용하기에 편리한 맞아요. 그런 서비스죠. 나도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 회사에서. 어, 우리는 받아봤는데. 언제요? 저희 여기서. 아, 나도 네. 들어오고 싶다. 역시 회사는 인스타TV. 맞습니다. 취업하고 싶은 곳. 어쨌든 기업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증빙 발송하면은 기업에서 또 증빙 서류 이런 거 처리 같은 거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가끔 복잡하다고 하는데 네. 샌드비에서는 담당자랑 1대1로 매칭해서 증빙 처리까지 간편하게 요청하는 자료 다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네. 편리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네. 뭐 기획전, 이벤트전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좀 맞는 제품으로 잘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그해 우리는 이거 마치 러브 맞아. 러브 모델을 만들려는 제목 아닌가요? 러브모델하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아, 저 그냥 갈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 네. 그해 우리는을 편성해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요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얘기를 해보죠. 그 김종찬이 기억하는 정민이형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니, 일단 언제 만났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피디님 이거 다 그 이름 나간 삐 처리 해주시는 거죠? 네, 오케이. 누구 이름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지? 네, 그 때. 그 당시에 그 정민현님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하고 되게 친해요. 아, 혹시 Y 군인가요?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데. 아, 내가 고1 때 사귄 남자가 한 트럭이야? 고1 때? 고1 때? 그냥 삐하고 얘기하자. 고1 때 아니야. 나를 너무 좋아했던 애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나는 사귄 적이 없는데 사귀었다고 착각했을 수는 있을 아, 것 그래요? 같아. 아, 그래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혹시 실명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라고 아시나요? 아, 네네네. 기억하네. 그 네,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하고 있지 않아요? 아,
수원초등학교. 네, 네, 알아요. 네, 제 친구예요. 그때 이제 저랑 그 친구랑 만나고 있었고. 아, 둘이 사귀었다고요? 네, 그때 아오. 같이 그래서 둘이 노래방을 갔어요. 커플 데이트였던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면 기억할 법한데. 그러니까. 커플 데이트를 많이 했나 보다. 그 친구랑 별로 그렇게 오래 교제하지 않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아마 네. 한 두 달? 두 달? 그 정도였을 거예요, 네. 네, 한두 달 정도. 아, 남자친구. 그 친구는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아, 너무 좋아했구나. 진짜 너무. 못 잊어서?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도원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네, 부천여고 나오시고. 네. 네. 그 당시에 그. 뭐 취조반이에요? 왜냐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예뻤다. 근데 좀 그런 게 저희, 저는 이제 부천 남중을 나왔는데. 네. 부천 여중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넘어오면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정선영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제 기억에는 똑단발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맞죠? 학교에서 다 잘랐어요. 그치 그치 중학교 네. 때 우리 그때 두발 자유가 아니었으니까. 맞아. 그때도 저 눈망울이었어요. 저 사슴 같은. 네. 사슴 같은. 네. 그래서 아. 저도 이제 네. 항상 이 버스가 먼저 오고 저는 이제 타는 입장이었으니까 친구들하고 아, 항상 이렇게 봤죠. 네. 뒷자리에 앉은. 맨 뒷자리에서, 네. 좀 날라리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럴리가요. 네. 약간 진짜 유명세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 전,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 다 알았어요? 다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진짜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졌거든요. 지금 좀 많이 샀긴 하셨네요. 이게 결혼을 잘못한 여자의 그 최후. SNS를 보면은 네. 그 결혼하기 전 굉장히 아름다운 진실이야, 여성의 진실.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여성의 얼굴이 아. 진짜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바뀌거든요. 네. 아, 전형적입니다, 제가. 아, 네. 아니, 지금도 예쁘네. 아니, 지금도 예쁘세요. 농담 그냥 웃기고 싶어서. 네. 농담한 거예요. 네.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저 김종찬 씨가 네, 나왔던 네. 학교 앞에 여기 이제 남중이었는데 분식집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분식집 그쵸? 있었죠. 네. 그 분식집에 가면은 이제 제 이름이 거기에 이제 막 있는 모르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네. 선영아 사랑해 이런 거. 그때 그 문구가 유행이었잖아, 그렇죠? 맞아요. 주기적으로 그 분식집을 제가 방문합니다. 확인하려고. 오늘은 몇 개 적혔나? 네네. 장난 아니었네. 아, 너무 부끄럽네. 이렇게 하면 안 전설이구나. 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아무튼 네. 노래방에서 넷이 만나가지고 네. 노래방 가고 끝이에요? 노래방 가고 뭐를 먹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거기 어디 노래방이 산타페 노래방 자유시장에 있는 네. 전혀 모르겠어요. 부천 남부역에 그 산타페 노래방 기억 안 나세요? 왜 산타페? 안 나요? 왜냐면 제가 20년 전이야. 20년 전 너무 무서워. 저는 그때 그게 좀 되게 거.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반했어요 그때?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 그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 저는 그때 이제 그 친구를 좀 좋아했기 네. 때문에. 네. 저랑도 지금 연락하거든요. 최근에도. 친구랑. 아 네, 그래요? 네, 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아, 아이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네. 전 한 달 전에 결혼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아이도 있구나. 네. 아 좀 섭섭하네. 어머나. 네. 첫사랑의 결혼 소식. 그러면 그분이랑은 얼마나 만나셨어요? 저도 오래 못 만났어요. 아 그렇구나. 네. 차였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차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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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아. 그러면은, 남의 것만 다 기억하고. 그날의 기억이 한쪽에서는 안 나, 모르는 기억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생했던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중학교 때. 네. 그러니까 저희는 남자 중학교였거든요. 네. 남자만 있는 학교인데 여긴 또 여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좀 두 학교 간에 그런 썸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사람인데 만났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 약간 연예인 느낌이었나? 약간 그랬어요, 진짜. 하도 정선영, 정선영 하니까. 대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좋아한 거 맞다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절대.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이었던 거 같아요. 아, 물어보자. 하도 정선영, 정선영 해가지고 소문만 듣다가. 네네. 딱 실제로 딱 봤을 때 어땠어요? 아, 진짜 예쁘긴 했어요. 얼굴도 되게 조그맣고. 진짜 딱 저 눈망울에 그 기억이 나요. 얼굴에 좀 눈이 반이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목소리를 들으면 깨는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네. 그럼 솔직히 그 네. 네. 그 아 분명히 막 나가면 안 되지. 근데 그 친구도 되게 예쁜 그렇죠. 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 그 당시에 그 TTL 네. 이은경 닮았다는. 어머. 그건 나였어. 그게 너였어? 그게 너였어? 아, 제가 그래서 겨냥해가지고 일부러 딱 앞머리 이렇게. 아, 그래서 그렇게 딱 단발로. 네.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약간 결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친구도 얼굴이 좀 되게 작고, 네. 눈이 동그랗고, 맞아요, 좀 네. 요랬던 친구거든요. 서로 지금 제 최애 소녀라고.
정말 놀고 있네요. 그래도 아무튼 되게 이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을 정도면 그쵸, 약간 인생이 네, 있었다 그때.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20년 후에 이제 처음 보게 되는 자리인가요, 오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윤희가 거기 네. 수혜복구에 나가면서 저한테 같이 방송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으로 처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네. 신기해라. 진짜 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고 두렵네요. 네. 죽은 세상이네요. 여러분은 신기하죠? 전 두렵습니다. 아니 근데 막상 그날 별일 없었는데 왜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혼자서 지금 분석해봤는데 일단 제가 노래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목소리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진짜 못해요. 아마 그 노래방도 제가 가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남녀가 사귀면 갈 수 있는 곳이 뭐 햄버거집 아니면은 뭐 노래방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 자리도 별로 그렇게 좋아서 간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맞아. 그래서 좀 헤어졌나? 누구랑요? 아, 그 친구는 네. 노래방을 좋아하나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좀 고음이 높이 올라갔어요. 시즈곤 이런 거? 막 시즈곤 천년의 사랑 이런 거. 근데 좀 이제 나중에 힘이 붙이면 그 시즈곤에 보면 힘이 들었니 그 좀 있잖아요. 거기를 위미 들었니라고 부르던 친구였거든요. 네. 그런 너무 친구였어요. 힘드니까. 네. 좀 땀을 많이 흘려서 항상 땀을 이렇게 닦던 친구였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몰라요, 이 친구에 대해서. 왜냐면은 만난 기간도 진짜 짧았고. 아, 두 달 만났다면서요? 남자친구였다면서. 근데 예전에는 약간 어떤 시기였냐면 이 친구랑 저랑 만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같이 다니는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단과 수업을 주로 많이 하던 학원이어서 정말 부천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학원을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 친구를 처음 봤는데 이 친구랑 저 사이에 또 중간에 둘을 아는 또 다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연결을 해주면서 아마 사귄 것도 그 메신저를 통해서 사귀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 누가 너를 봤는데 마음에 든다더라. 너는 어떠냐서 나도 뭔가 괜찮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알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귀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한 두 번을 만났는데 제가 은근히 또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아시죠, 송문선 씨? 알죠. 네, 제가 보수적이니까 네.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만나다가 도저히 이 만남은 이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아마 문자로 헤어졌던 기억을 해요. 그냥 스치는 인연이었는데.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데이트했던 기억도 없고. 그 친구가 좀 재미없는 친구긴 해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진지했어요.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어쨌든 고1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은 잘 살고 있나요? 그 친구는 저도 요즘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궁금하네요. 결혼을 한 거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요? 네. 아, 근데 고1 때 그렇게 이성 친구를 다 대부분 사귀는 네. 나이인가? 한참 놀 때 아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놀지 않아요? 그렇게 놀이터, 남자친구 사귀었어요? 노래방 가고. 저는 안 사귀었어요. 많이 사귀지 하면서 전 안 사귀었으면 뭐야? 전 나중에. 언니 그때 내가 고3 때 사귀었다니까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누가 사귀냐고 그랬잖아요. 그쵸. 다 만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네. 고1 약간 이렇게 느껴져요 되게. 그래요? 고1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는 좀 늦게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사귄 건 꼭 대학생부터였던 것 같아요. 늦게 만나고 푹 빠졌구나. 그치. 언니는 대학교 1학년이 늦나? 늦나요? 그러니까 저도 본격적인 남자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때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반창이들 한두 달 정도 만나고 헤어지고 좀 이런 거를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름만 남자친구지 이름만 사귄다고 할 수 없는 그쵸. 근데 뭐 문자하고 그냥 꽁냥꽁냥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도 뭐 손 정도는 잡나요? 손 잡고 할 건 다 해야죠. 그래요? 고등학생이라고 안 하나?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다 해야죠. 우와. 다 했어요? 어? 나 끝까지는 아니고 손 잡고 포옹하고 키스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고등학생이 아니야? 왜 그래 갑자기 왜? 손도? 네, 손도 잡았던 기억이 없어요. 난 손은 교회 오빠랑 중학교 때도 잡았던 것 같은데. 극단적인 여성. 아니. 사귀진 않지만. 사귀진 않지만. 아니. 할 건 나간다. 아니, 손은 잡을 수 있잖아, 교회 오빠랑. 교회 오빠랑 손에. 손 잡고 걸어갈 수 있잖아. 못해. 진짜? 우리 오빠랑도 안 잡는 거, 그치? 친구 오빠랑은 안 잡습니다. 우리 오빠랑은 절대 안 잡죠. 손 왜 잡았어요, 교회 오빠랑? 교회 오빠랑 그냥 좀.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언니가요? 그게 네네네. 사귀는 겁니다. 아니, 아니, 안 사귀는 아니야, 너무 어릴 때. 아니에요? 너무 어릴 때고, 그냥 교회 오빠한테 일방적으로 나이가 좀 더 많았고, 좋아했는데, 데려다 준다 그랬나? 집에 밤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손잡고 갔다. 그게 데이트죠. 그게 사귀는 거고. 아니야. 쌈쌈? 아니 아니 사귀었다고 하고 다닌다 지금도. 자 어쨌든 네. 그해 우리는 네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로 한번 우리 오늘 돌아가가지고 다들 이성이 언제 눈을 떴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 아 일단 이런 거 얘기하면은 지금하고 많이 다른지 아니면 지금하고 비슷한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를 보는 눈이요. 아니요.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아, 어떤 학생이었는지. 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지 아니면은 좀 비슷한, 결이 비슷했는지 이런 거. 저는 완전 다른 학생. 그래요? 네, 저 완전 달랐어요. 어땠어요? 어떤 방향으로? 일단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아니야, 중1 때까지. 네. 중1 때까지는 진짜 말이 없는 애였어요. 진짜 외골수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반장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부반장? 부반장을. 그러니까 이제는 웃겼던 게 반장은 늘 남자였고 부반장이 여자였어. 아니 근데 왜? 나는 다 했는데. 우리 동네는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 뭐 가끔 여자 반장도 있긴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반장을 안 한 적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 그냥 그런 캐릭터였어요. 아, 공부 잘하고 모범생? 그냥 적당히 적당히 안 튀고 그렇다고 앞에 나서서 반장처럼 뭘 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말 없고 모범생이고 항상 뭐 서브해주고 뭐 이런 거. 약간 호구 느낌. 네. 부지런한 거지. 호구는 아니지 않아. 제일 어정쩡하네 부반장 시키거든요. 약간 일 시켜먹기 좋은.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여러분은 지금이랑 비슷한가요? 전 완전 모범생. 아 진짜요? 네.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1등하고. 1등? 네. 와. 그런 애였습니다. 그때도 1등이 있었나? 있었어요. 우리 때는 점수가 있었죠. 우리 때는 다 나오죠. 붙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성적 붙으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등수가 더 나왔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은 뭐 비교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네, 등수를 맞아요. 안 하는데 그쵸.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 중학교 때는 이렇게 벽보에 붙였잖아요. 맞아. 아 맞아. 중학교 때는 꼬리표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이렇게 네. 비인간적인 행태였어. 맞아. 초등학교 때는 그냥 수미양가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어쨌든 되게 모범생이었다. 되게 모범생. 고등학교 때까지. 그럼 모범생이면서 좀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아니면은 좀? 근데 모범생이었는데 뭐 반장하고 그냥 그래도 말 잘 듣는 선생님들이 볼 때 말 잘 듣는 애였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보배는 안 좋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네. 전이 좀 놀았을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잘했어요. 전국에서 놀았어요. 아, 공부를. 공부를 전국에서 노는지 어떻게 알죠? 그 나오잖아요 퍼센트가. 모의고사. 1% 뭐 이렇게 0.1%. 네. 우리 땐 봤는데 경시대회 같은 걸 나갔나? 경시대회도 나가고 진짜 잘하셨고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네. 중3 때까지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 아니 더 웃긴 건 지는 1등 했다고 집으로 말해놓고 얘가 잘한다니까. 전국 모의고사 본다. 전국 모의고사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죠 있었죠? 있었지. 있었죠. 저는 네, 공부를 중2 때부터 해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아, 그리고... 뒤늦게 공부했구나 여기. 뒤늦게 했는데 잘한 타입? 약간 다들 뭐 지랄 났네 진짜. 아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그 당시에 우리 때는 네. 시험 봐서 갔잖아요. 맞아요. 부천에서 부천여고가 여자 갈 수 있는 제일 네. 좋은 학교. 맞아 맞아. 네. 지금도 되게 프라이드 강하던데요 부천여고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가 넘어와서 그래서 공부 잘하셨고 잘했고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놀았죠. 왜 갑자기? 일단은 공부를 잘했는데 그때 막 특목고 이런 거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좀 하향 지원을 했단 말이죠. 하향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한 첫 번째 중간고사가 한 200등 나왔나? 그리고 1학년 땐 열심히 놀고 수업받았겠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신나게 놀았어. 진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고 뭐 했어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오, 진짜 노는 언니였네. 그러면 진짜 까진 애들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맥도날드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 왜 아르바이트 왜 했어요? 아, 그게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 하고 싶은 거 1위였어. 어머,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그 맥도날드 옷 있잖아요. 네. 너무 입고 싶은 거야. 그럼 약간 이때부터. 제복 판타지.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원래 이러신 분이에요? 네네. 아, 진짜? 네네. 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런. 자기만의 길을 끊고 싶어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전혀 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아, 그때부터 네. 승무원의 길이 정해졌구나. 아, 막 이런 얘기 하려는데. 아, 네. 맞네, 승무원의 길 제복 판타지. 제복 판타지로 가네요. 오, 그랬구나. 뭐,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저는 꽤 오래 사귀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어디까지 만나고. 갔어요, 그러면? 무리한 뽀뽀하는 정도죠. 약간 음란막이 있으셨나? 아니, 전 좀 잘 몰라가지고. 네. 거짓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을 잘못 아, 네, 네. 네, 아, 좀 적응이 안 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 이별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죠. 아, 그럼 남자친구 만나는 동안 공부를 안 해, 더 안 했던 거군요. 네. 아, 역시. 아, 그러니까 이게 이성교제가. 그렇죠. 학창시절 이성교제가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는 항상 잘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저만 그냥 안 했을 뿐. 아, 진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쵸? 아.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1년 넘게 사귀면서 키스 밖에 안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데. 모든 친구들이 안 믿어요. 진짜 그때도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이미 때도. 약간 몸은 성인이잖아. 그리고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든요. 남자친구 있는 친구한테 막 스킨십 어땠어? 막 끝나면 뭐 어때? 맞아 맞아. 꼭 그거 넣었어 안 넣었어? 맞아. 이런 얘기하고. 네. 맞아, 있어, 반해도 있어, 저런 거 네. 물어보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항상 쉬는 시간 10분인데, 막, 종 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맞아. 막, 맞아, 맞아, 얘기 듣고 맞아.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뭐, 진짜로, 뭐, 별일 없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지금도 애들이 물어보는데, 난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 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까지. 아. 근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사귀는 애들도 많아. 예쁘게, 손만 잡고. 맞아요. 막, 이러고 다니고. 그냥 진짜 막, 학생들 연애하듯이 그렇게 예쁘게. 그치, 그치. 하는 친구들도 있죠. 남자친구 뭐, 농구하는데 그냥 구경 가고. 요 정도씩. 같이 동대문 가고. 그러면? 아니, 저도 비슷하게 부천여고처럼. 아. 저희도 이제 의정부여고, 의고, 이렇게 있거든요. 붙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사귀었죠. 다모임으로. 다모임. 다모임 맞죠? 네, 다모임 맞아요. 네. 다모임 몰라요?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손문선 씨가 무슨 뭐 문선 중학교를 나왔다 하면 이제 문선 중학교를 그 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가입한 친구들이 다 거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나는 거길 졸업을 했어도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네. 그때 다모임 하다가 이렇게 친해지면 버디버디, 버디버디로 갈아타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서로 아이디 그거 친구 목록을 봤거든요. 그래서 버디버디 갔다가 막 진이 가기도 하고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그렇게 서로 좀 교류를 했었죠. 이거 85년생만 아는 건가 봐. 근데 다모임에 몰라. 글 쓰려면 네. 조금 아무나 글을 못 썼어요. 왜요? 왜요? 그 막 좀 학교에서 흔히 노는 친구들이 네. 아 게시판? 글을, 그치 게시판에 아~ 좀 이렇게 노셨나 본데요. 안 놀랐어요. 저희 네.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였어요. 아 그래. 아 그런 학교는 좀 또 다르구나. 근데 그 중에도 좀 생기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학교 생기잖아요. 그거셨거든요. 1층 약간 제가요? 약간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네. 아니 일단 왜 이러세요? 저 여기 입사하고 싶다니까요. 좀 부천여고에서 노신 걸로 제가 네, 그 주변 친구들 뭐 좀 제가 몇 명 알고 있거든요. 아 머리가 진짜 많이 아파.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외모로 그 각 학교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면 그쵸, 네. 안 놀기도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조금 오해인 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막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성 그렇다고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얌전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다 뭐 놀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중학교는 좀 진짜 노는 친구들이 그쵸, 많았어요. 맞아요. 칼 씹고 다니고 부천 장난 아니었던 네네 네. 진짜 무서운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는 저는 완전 그냥 순한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여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맞아. 다 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는 제가 되게 까진 애가 되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니까 맞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네. 그리고 저희 그 중학교가 특히 좀 세기로 유명했는데 그 중학교에서 다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부천역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여기는 워낙 이제 험한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다 센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너무 순수한 친구들 사이에 이제 같은 중학교 출신들이 또 그대로 친해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몰려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소문이 돌았나 봐요. 아니 어제 유튜브 보는데 여러분 검은콩을 이렇게 드십시오 해가지고 난리 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뭐야 왜요? 뭐야 왜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검은콩? 아니 그러니까 검은콩이 이게 몸에 좋고 모발에 좋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긴 원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콩을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해서 막 불에다 덮고 막 물에 삶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물론 좋죠. 하지만 귀찮잖아요. 귀찮아요. 근데 검은콩 제품을 이렇게 완제품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런던 방앗간이다. 이거 막 식초로 해서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식초로? 계시더라고요. 절여가지고 네. 진짜 맛없겠다. 막 머리에다 막 바르고 그러니까 모발은 진짜 좋대요. 그냥 사서 드세요. 맞아, 얼마나 이렇게 많다네. 간편하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리지널 그리고 시그니처가 약간 매콤 짭짤하면서도 트러플 풍미가 있고 술안주로 좋겠네요. 네. 그리고 새로운 맛은 얼터너티 시나몬 파우더, 메이플 시럽 들어가서 네. 약간 기분 좋은 달달한 맛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용량이 두 가지예요. 기존에 나왔던 거는 200g짜리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는 이렇게 파우치형인데 100g짜리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좀 검은콩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한 영양간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네, 힐러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올인원 어시 제품입니다. 네, 바디 로션까지 3종 세트. 한 해 네. 나이 먹는 건 안 두렵거든요. 근데 머리카락 빠지는 건 정말 두려워요. 어, 그래요? 많이 빠졌나요? 저희 원래 이제 좀 이쪽에 숱이 없어가지고 너무 예민하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이런 네. 힐러소피 샴푸 잘 쓰고 샴푸 잘 쓰고 비오틴 같은 거 잘 챙겨 먹어요. 지금 덜 빠지더라고요. 저도 탈모 때문에 네. 언니 그거 다 뽕이잖아요. 뽕이도 하고 저 약도 먹잖아요. 어, 약도 먹어요? 진짜? 저 비오틴 먹은 지도 오래됐어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네. 스타일이더라고요. 언니도 자기관리 끝판왕이 아니 왜냐하면 저도 머리숱이 없고 머리카락 되게 얇아요. 네.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탈모에 계속 관심이 많아서 저도 진짜 탈모 샴푸 유목민이거든요. 안 써본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써본 것 중에서 너무 좋은 게 이제 쿨링감이 진짜 좋고 아주 깔끔하게 감기면서도 이런 제품들이 그러면 이제 뻣뻣하거든요. 맞아요. 린스 꼭 써야 되죠. 얘는 자연스러운 볼륨감까지 맞습니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힐러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올인원 워시입니다. 네, 엔제터니 마누카꿀. 네. 민현 씨 하나 드셔보세요. 요거 지난번에서 먹고 갔는데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나는 맛이야. 생각나는 맛이야. 나 중독됐어. 아침에 하나씩 까먹고 있어요. 그만큼 일단 맛있는 단맛. 기분 나쁜 단맛이 맞아, 아니고 맞아. 좋고 꾸준히 드시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불면증도 완화되고 또 소화 잘 안 되시는 분 위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포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네. 추워지니까 요거 이제 따뜻한 차로 해서 꿀차 드셔도 좋을 좋다. 것 같고 요즘 목감기 걸리거나 뭐 독감 걸리신 분들 많으신데 그쵸. 그런 분들한테도 꿀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랄게요. UMF 뉴질랜드 마누카꿀 협회 가 있습니다. UMF 인증된 제품이 진짜 마누카꿀이에요. 근데 요 엔제터니가 UMF 인증이 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믿을 수 있는 인증 제품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꼭 네. 확인하시고 식장 탈출 전용 링크 통해서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요. 또 9개 사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전달해 드립니다. 진짜 금방 먹을 수 있어. 어, 이거 선물 한 달 안에 먹을 수 있어 나는. 너무 과잉 섭취 아닌가? 맛있어. 이렇게 쟁여놓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학창시절 여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성의 눈을 떴을 때는 몇 살 때였나라고 하는데 이성의 눈을 떴을 때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그냥 누군가를 좋아해서 두근두근 거리는 감정을 느꼈을 때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 초등학교 때 그죠? 이건 진짜 빨리 시작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남자들이 조금 더 늦다고 느리지.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언제 저는 좋아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오. 네. 빠른 건가 느린 건가? 6학년이면 느리지. 느린 거죠. 느린 거죠. 네. 그런가? 근데 저는 좀 초등학교 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긴 했어요. 아, 야, 우리 잠깐 오늘 저 미안한데 네. 방송 파야 될 것 같아. 아니 확인할 수 없다고 다들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전화 연결합니다. 네. 하면 안 돼요. 네. 왜 아직 헤어졌어요? 좀 아직도 그래서. 아 진짜요?
아, 좀, 네,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아, 좋아하셨구나. 그 졸업하고 나면 만난 적 있어요. 일본 갔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일본 갔어요. 그 중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만난 적도 있어요, 잠깐. 첫사랑이에요? 그럼 첫사랑? 모르겠어요. 그때 사였다니까. 아, 그냥 일방적으로? 아, 그건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막 편지도 서로 쓰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제 지니 아이디가 네. 아이코코벌이었거든요. 아이코코벌? 어? 나 그 아이디 있었던 것 같아, 나한테. 있었어. 나 있었다니까. 네, 아이코코벌. 솔직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때는 다 지니로 활동을 많이 그쵸, 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디를 기억하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저 코코벌이라는 아이디. 네, 맞아요. 네. 제가 좀 코가 커가지고 지금은 작아졌지만 네. 아이코코벌이었어요. 코 큰 건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최란이 볼 때마다 코 가지고 동질감 느끼나요? 네, 약간 동질감 느껴요. 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진짜 좋아하셔서 그쵸. 못 잊고 아, 못 잊진 않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다른 여자친구 생기긴 했었어요. 네. 끊임없이 만나셨죠. 그러게요. 누나였어요, 그 사람 또. 저보다 한 살 많은. 연상 킬러? 날라리 누나. 많은 걸 가르쳐 줬겠네요. 그쵸. 네. 개 날라리였거든요. 아~ 네. 개 많이 배웠겠다, 그죠? 아,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첫 번째. 저는 진짜 오래 사귄 건 그분이죠. 그때부터.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죄송해요. 아, 네. 아, 지금 배운 거 생각나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죄송해요. 네. 정신이 이를 정도로 배웠다. 네. 그건 좋은 걸 배웠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그 이성으로서 만난 거는 그 친구가, 네. 그 누나가. 처음이구나. 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진짜 이성의 눈을 떴다고 말하기엔 좀 못하지만 어쨌든 그게 아주 기억이 나요. 한 7살 때, 네. 되게 어릴 때죠. 7살? 7살 때 우리 부모님 친구분의 아들이 이제 동갑인데 그 친구를 봤을 때 다른 어떤 친구를 봤을 때와도 다른 느낌과 그 친구를 봤을 때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친구만 보면 웃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까져가지고 7살 때부터 싸기 보였어. 그게 기억이 나 아직도. 그래서 걔만 너무 내가 너무 웃으니까 막 부모님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보라고 예보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래서 그래. 막 이제 부모님들이 막 짓궂게 일부러 너 빨리 가서 문선이한테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 그러면 막 걔도 부끄러워가지고 그치 막 몸을 비비꼬고 나는 막 웃고 있고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고 막 웃었던 기억이 그때부터 나는데 그때부터 언니는 되게 솔직했구나. 그랬나 봐요. 좋으면 막 티를 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저는 부끄러운데 그냥 막 웃었고요. 좋아 이러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이미 왜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칠세부터. 근데 이미 뭔가 본능적으로. 이성적인 걸 느끼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이제 동성 이성이 나뉜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막 부모님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나중에 사돈은 우리 하자고 내 며느리 되면 내가 뭐 잘해주겠다 막 이런 말 하거든요. 하죠. 네. 부질없는 얘기. 그분이랑 성인이 돼서 만난 적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좀 유명했어요. 잘생겼었어. 와, 진짜 잘생겨서 좋았구나. 그래서 좋았구나. 그때부터 어릴 때도 예쁘게 생겼었어. 그러니까 눈에 들었던 거지. 그랬다가 고등학교 때 좀 그 일대에서 약간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좋아했어요. 그때 약간 좋아했는데 만나지는 못했고 통화만 몇 번 하고. 뭐가 없었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갔죠. 학창 시절은 저는 뭐 연애랄 게 없고 되게 보잘것 없이 지나. 보잘것없이 지나갔어요. 이성으로는. 언니 20살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되면서 풀린 거지. 봉인 해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고등학교 때는 뭔가 스스로 누가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 맞아. 안 된다 하는 게 스스로 너무 많았는데 이제 대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봉인 해제. 이제 좋았어. 이날만 기다렸다. 이제 시작이야. 무장 해제.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막 그랬었죠. 여러분 언제 시작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왜요? 아니, 그냥 신기해서요. 아닌가요? 사인 해줄게. 뭐 어떻게 뭘 해줄까?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네. 신기하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진짜 좋아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름을 말하면 알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안 말할래. 네. 아, 야, 뭐 궁금해서요. 야, 이름도 말 안 하고 혹시 아세요라고 혹시 알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내가 유명했으니까 내가 걔를 좋아하는 것도 아마 소문이 다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폭 장난 아니야?
그건 아닌가 봐. 오늘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중간에 들으시다 이미 다 껐어. 방금. 껐어. 열받아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 친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정말 딱 그때 뭔가 이성 그 내가 좋아하는 애 주위로 다른 거는 안 보이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친구만 정말 딱 저한테 각인이 돼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친구가 이제 집을 가면은 무조건 따라갔어요. 뒤에서. 이제 다른 친구 데리고 아니, 걔네 집 가는 방향을 그냥 쫓아갔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이었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중학교 남중을 가고 저는 이제 여중을 가서 찢어지게 됐잖아요. 네.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까지 제가 쫓아갔네요. 되게 오래 좋아했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잠깐 만났던 친구랑 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아마 그때도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진짜 좋아했구나. 아니 근데 왜 고백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렇게 내가 먼저 나서서 고백을 하거나 이러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좋아하는 몇 년 동안 집 쫓아다니고 좋아하는 학원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걔를 좋아하는 거 걔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뭐 발렌타인데이 아 화이트데이 이럴 때 이제 사탕을 주고 그 자기네 학교 앞에 막 분식집에다가 자기가 막 모두 써놓고 이랬어요. 그 이후에 뭐 사귀자라든지 왜냐면 그때도 적극적인 친구들은 사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걔는 별로 그런 액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냥 쭉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학원 같이 다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아니, 되게 궁금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좋아질 그러니까. 이어질 마음이면 한 번은 고백했겠다. 네, 못했어요. 안타깝네. 은근히 또 겁이 많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녀석이라. 그때 고백 못한 거? 아니요, 그냥 여기서 끝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사귀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오래 남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안 사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 얘기해보죠. 네. 첫 남자친구, 첫 여자친구. 첫 여자친구 이제 종찬 씨 얘기했습니다. 네, 네. 본의 아니게 얘기하게 됐네요. 저도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그 말고, 첫 남자친구, 진짜 이성친구로. 첫 남자친구. 그니까 스킨십을. 그러니까 잤냐 안 잤냐의 문제로 첫 남자친구, 첫 여자친구. 왜 잤냐 안 잤냐의 문제로 첫 남자친구를 정확히가 되게. 그게 저도 지금 결혼한 와이프가 이제. 저대야. 네네. 조금 전에 그 누나. 첫 여자친구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럼 한참 뒤에요. 아 맞다, 좀 늦었다고 했죠. 네네네. 저 20대 중반까지 가야 됩니다. 네. 아 정말요? 그때 네. 처음 남자친구를 사귄 건 아니죠? 응. 중반에.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첫 관계를 한 친구는 나이가 먹어서예요. 그냥 되게 가벼운 스킨십만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모두 다 대학교 1학년 때. 왠지 그때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았어요? 대학교 20살 됐으니까. 그치. 맞아요. 뭔가 어른이 되려면. 근데 제 첫 남자친구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 얘기는 방송에서 너무 많이 했잖아요. 들었어요, 우리? 네, 했잖아. 왜, 나 학과실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학과실에서 했어? 아니, 얼굴 한번 보면 울었다, 내가. 울었다고? 울었다고. 너무 좋아서? 왜? 아니 너무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얘기 막 했는데 진짜 언니 되게 특이하다 웃거나 울거나 그러니까. 극적인 감정 아니 학교에 문화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처음 됐는데 원래 처음 눈에 들어온 오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게 아니야. 그냥 대학교 1학년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들어가니까 선배들 다 멋있고 이러지. 근데 그 1학년 때 과대 오빠가 있었는데 원래 이 오빠를 눈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엽서를 주고받았나? 뭐 아무튼 진짜 그놈의 엽서 야 우리 땐 다 주고받았다니까 편지 이런 거 다 손편지 했어 그래서 언니가 글을 잘 쓰는구나 인스타에 맨날 글을 쓰거든요 네. 아 그치 그때 쓰던 엽서의 흔적 싸이월드 네. 감성이 있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오빠랑 좀 가까워지다가 아니 이 사람 관련된 에피소드를 내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했네. 네. 중간에 어떤 여자애 하나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얘긴 됐다. 예, 잠깐 안 될 뻔하다 이제 다시 결국엔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 사귀기 시작한 이후 말고 처음에 딱 좋아지기 시작할 때 이제 학교에 올라갈 때부터 지하철 내려서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학교 올라가는 그 길 내내
심장이 진짜 미친 듯이 뛰는 그래. 거예요. 올라가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학과실 문 열면 있을까 없을까 막. 그래서 학과실 앞에 가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 진짜 막 튀어나올 것 같이 여기까지 하다가 과실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은 오히려 네. 그냥 괜찮아. 그냥 아 실망감 이 정도예요. 그치만 내 심장은 지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있잖아. 그럼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오 진짜 좋아했나 보다. 좋아서?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세수하고 다시 오고 막 이랬었어. 진짜 네. 첫사랑이네요. 완전. 그분이. 네. 근데 저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를 정말 언니의 이런 심정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난 남자들은 다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남자들을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지방끼리 원래 알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부천을 살았었고 이제 학교가 한남동이었어요. 근데 부천에서 한남까지 갈 때 1호선을 그 용산역에서 갈아타는 그 1호선이 되게 안 오는 1호선이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저희 이제 친척이 용산에 살아서 거기서 이제 학교가 바로 앞이니까 거기서 나는 학교를 다니겠다고 제가 집을 뛰쳐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방끼리 알던 그 오빠가 용산에 살았던 오빠였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오빠를 알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급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냥 저 좋다는 남자 계속 이제 나한테 들이대고 웃겨주고 이러면은 그냥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딱 만나고 나서 그렇게 한 3, 4년을 사귀었어요. 첫 남자친구랑.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왔으니까 저희 학교 되게 솔직히 내가 진짜 좋아했던 잘생긴 오빠들 많았겠는데?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상태니까 이 사람이 또 저를 엄청 감시했었어요. 나이트 가도 막 못 가게 계속 그치.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면서 MT며 뭐 공연이며 이런 거 못하면서 그냥 내 학창시절은 첫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전부다인. 어머. 아 너무 진짜 배렸다. 아, 너무 배렸다. 너무 아깝다. 꿈이었지 진짜. 아니 우리 과에도 이런 애가 있었어요. 유독 걔 혼자 한 6살만 오빠를 사귀는데 그 오빠가 그렇게 MT 가는데도 쫓아오고 맞아 막. 맞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내가 왜 못 놀았는지 알겠죠. 그러더니 걔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거든. 아, 그래서 저도 졸업하고 계속 이제 결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거든요. 진짜 배렸네. 배렸어. 네.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도 정민여가 지금의 정민여가 달랐을 텐데. 맞아요. 네. 맞지. 뭘 맞췄니? 아직도 기억나요. 나이트에 막 몰래 친구들 그 그래. 남자친구 몰래 친구 생일 파티 한다고 해서 가는데 이미 막 전화가 오면은 이게 거짓말해야 되니까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티가 났을 거 아니에요. 걸려서 그때 엘루이였나 어디였나 아무튼 좋은데 가셨네. 가긴 다니긴 네. 다 다녔으니까 다니기는 갔다가 30분 만에 약간 끌려 나왔던 기억이 대단하다. 가는 사람이나 잡으러 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이트를 못 갔죠. 근데 왜 안 헤어지고 그렇게 오래 만났어요?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첫 남자친구였으니까 이거를 이제 헤어지자고 해도 이 남자가 잡고 이러면은 또 그거를 거절을 못했었어요. 다 연애 볼 땐 바보일 때야. 그러니까. 제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왜요? 좀 잘 되게 잘 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아,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서 네. 되게 소식을 많이 알고 그래요? 있네. 네. 제가 오기 전에 좀 사전 조사 좀 해 갖고 왔어요. 네. 얘기 좀 해 주세요. 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논다고 듣고 왔는데 제가 그 조사가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본지는 네. 있고. 그렇죠. 네. 아. 조사 어디서 하셨죠? 그 조사 도원 초등학교 친구한테 했죠. 그 친구는 근데 제가 계속 어떤 남자를 만난지 모를 텐데. 그렇죠. 근데 여자들도 있잖아요. 네. 친한 여성분들. 네. 아. 네. 잘못된 소문이야. 뜬 소문. 정민혁 씨 좀 확실히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굉장히 본인의 과거를 지금 세탁한 네.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요. 근데 진짜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뭔가 다른 남자들을 막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썸 정도는 많이 탔지만 내가 정말 사귄 남자는 얼마 없었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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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빠 사귀는 동안에 딴 남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아, 그 오빠랑은 딴 남자 못 만났어요. 진짜로. 너무 감시가 심했구나. 감시가 너무 심했고 그때는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맞아 맞아. 그때는 못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는 약간 이제
그런 뭔가 헤어짐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개팅을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좀 해봤죠. 짬이 약간 생겨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고백은 많이 받아봤어요, 다들. 그럼요. 근데 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네. 저희 할머니가 그 눈썹에 털 많은 여자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왜? 왜요? 물론 근데 눈썹이 좀 털이 많으시네요. 지금 네? 제일 많지 않으세요? 눈썹에 털 많은 건 뭐래요? 그 좀 방송에 나가면 왜 화색을 놀죠? 눈썹이 없어서 궁금해요. 요망한 이라고 할머니가.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뭔가 새끼와 관련된 거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요망한 할머니 역시 네. 역시 그러셨고 옛날에는 네. 눈썹이 많으면 미인이라 했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인이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미인이면 잘 꼬시니까. 그렇죠. 네. 눈썹으로요? 언니 진짜 많다 눈썹. 제발아 너도 네, 저 재밌다. 저는 그렸거든요. 미인한 거예요. 저는 심었거든요. 난 원래 없어. 나 네. 휴지 없어. 어? 네? 아, 저는 좀, 건가요? 네, 그래서 좀. 하셔야겠어요. 네. 할 때가 됐네요, 문신. 아니, 그러면은, 정민현, 왠지, 정민현은 고백은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학창시절에, 대학교 때는 뭐 그냥, 대학교 때도 많이 받았어요? 네. 대학교 때도 많이 받았어요. 숫자를 살 수 있어요, 대략? 대학교 때요? 대학교 때? 근데 저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연락처 물어보는 것도 되게 많이. 좋아요. 나 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 근데 이거 딴 방송에서 이거 번따 그랬잖아요. 번따 얘기했다 욕먹었어요. 아니 그 대부분의 여자들이 번따 경험이 있다에 있다. 있다고 했다가.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지 맞잖아요. 그죠? 20대 초반에는 다 번따 당하잖아. 지금도 다 지금도요? 진짜? 야 오버하지 마.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올해도 어 아, 진짜 어디서? 진짜. 올해도. 아니 서점에서도 그러고 네. 종로에서도 그런 적 있고 진짜? 강남역에 오래 워낙 많으니까 와 강남역에서 워낙 많다고요? 강남역 지나다니면 강남역 어디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나다니면 오잖아요 쫓아오잖아요 그치. 어디요? 아직도 그런 게 있구나 와,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픈 게 내가 아까 그 이야기도 하셨듯이 얼굴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거에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진짜 예전에는 나가면 다른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너무 느껴졌거든요 아니 도와줘 언니 아니 설사 나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수 없어 아, 그니까, 반전이 있어, 들어봐. 네네네. 옛날에는 무조건 나가면 저 남자가 날 쳐다보고, 그걸 또 은근히 즐겼고, 아, 연락처 물어보러 오겠구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잦았는데, 이게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니, 요즘 아예 뚝 끊겼거든요? 아, 요즘도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를 기대해요? 안 해요. 나이가 장소를 가 나이가 마흔을 앞두고 아 지금도 기대하는 거야? 얘가 굉장히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한 면 있네 네 전 늘 기대하거든요 네. 너무 이제 얼굴이 야. 알려지신 거 아닐까요? 그래 알아보시겠다 네, 그래도 기대해요 그래도. 네. 저는 아니, 누가 물어봐 주세요 좀 그래도 마지막 번따 35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그렇구나 네, 35살이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네 좀 더 번화가를 돌아다녀야겠네 곧 끊길 거예요 네. 열심히 따여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 아니 고백은 그 길에서 그런 물어보는 그런 거 말고 뭔가 고백 진짜 뭐 아는 사람이 사귀자 네. 뭐 만나보고 싶다 이런 거 저 어릴 때는 주로 진짜 편지 많이 그쵸.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많이 고백했던 것 같고 그 SNS 아니 그러니까 SNS가 아니라 그 사이월드였지 네, 버디버디 뭐 이런 걸로도 맞아요. 많이 사귀었어요 오. 네 그걸로 이제 대화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아니요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이랑 친구인데 네,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기도 하고 네네네. 뭘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조세용 게 맞다니까요.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었다니까요. 네. 네, 아무튼.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백은 너무 옛날이라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약간 나이 들고 나서. 네.
30살 딱 이때쯤. 이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고백을 많이 받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피크. 네. 그때 그 와이스타에서 방송하실 때인가요? 와이스타에서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프리랜서여가지고, 방송 좀 많이 하고 이럴 텐데, 이때 고백을 받았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네. 기다리고 있다가, 네.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고백하고. 아. 누구를 만났다 헤어지면 고백하고. 내기, 내기. 제일 잘 나가던 시기네. 그리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좀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냐, 뭐냐면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헤어지기만 해.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한 세 번, 네 번째 반복될 때쯤에부터 네.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오, 왜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좀,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아. 헤어졌다 하니까 고백하고 약간 이런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네 번째 고백했던 사람한테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도 지키면서 하라고. 그 상도라고. 아, 약간 뭔가 상도에 어긋난다 이거. 상도 지키느라고 기다린 건데. 아, 예, 좀 아니, 시간을 줘야죠. 텀을 줘야죠. 그러다가 전 남편 만났어요? 상도 지키다가? 아니, 왜냐하면은 그러거든. 아니야? 좀 지나고 나서요? 그분은 상도를 지켰나요? 원래 이렇게 물밑듯이 들어올 때 잘못 골라. 나도 아직 못해봤는데 그런 정도의 수위의 말은 민서 언니한테. 얘는 달라요. 대단하시다. 다 하는 애예요. 대단하시다. 아니, 그런 네. 실수를 하더라고요. 잘못 내가 골라. 급할 때. 저도 27. 네. 제일 뭔가 좋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고. 가장 27대? 안 좋은 선택지를 골랐어. 27 지금 남편 얘기하는 거죠? 아, 27대 골랐어요? 저 27에 만났어요. 아, 29에 결혼한 거니까. 아, 딱 좋을 때인데, 진짜. 그쵸. 아, 제일 좋을 때죠. 너무 일찍 만났네. 그쵸. 네. 인생이 그니까, 뭐야. 너무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내 인생. 근데 이거 다 남편분들이 방송 보시진 않죠? 보시나? 안 보시나? 잘 안 보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한참 괜찮아요. 초반에 좀 보다가, 그죠? 그치. 한참 보던 시기에. 기분 나빠가지고. 네. 그리고 진짜 이게 여기서 연보배 씨랑 최란 씨가 네.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데 방송 가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이제 결혼을 앞두거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방송 때문에 많이 싸워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색드립 하지 말아라. 뭐 시댕 얘기하지 말아라. 뭐 별게 다 나오는데 저희 식장 탈출 이제 보시는 항상 하시는 청취자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침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가릴 게 없어요. 네. 나는 가려서 한 건데. 아, 가려서 한 게 이 정도구나. 저도 어제 경고 먹었어요. 저 안 가려요? 그래요? 아, 경고 먹었어요? 더 이상 나는 너 안 파는데 너는 왜 이러다 나 많이 파냐. 경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둘이는 서로 약간 팔고 팔아먹는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인간도 저를 똑같이 많이 팔아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약간 다르다면서. 아니다. 네네. 그러면서 약간 저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괜찮은데 자기 이제 기준에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이제 너무 부부 콘텐츠 질린다. 여기저기서 많이 한다.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해야 한대요. 뭘 개발한대요? 모르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남편 기도 살려주시잖아요. 맞아. 제가요? 이번에는 뭐 두 번이나 느꼈다. 막 아, 네. 그렇구나. 네네. 오늘은 그냥 막 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하나 봐요. 네. 이해합니다. 네. 아, 예. 피디님, 이거 방송에 나가요? 네네네.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죠. 아, 그래요? 네네. 걱정되는데. 근데 있잖아요. 네? 진짜 그 관계를 하고 나면. 맞아, 그때 되게 행복하였죠, 저. 되게 남편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세상 우울해요, 지금. 네,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네요. 결혼 잘못했고. 계속. 들어올 때부터 결혼 잘못했다 몇 번 했냐 오늘.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웃겼다. 네. 새롭게 또 이번 달부터 들어온 광고죠. 새로운 광고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한 달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오래오래 해야 되니까. 네. 자, 한방의 삼이고요. 유산균 제품 요새 많이 드시는데 요거는 이제 새싹인삼에서 유래한 식물성 유산균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녀씨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죠? 쌉쌀한 맛이 싹 있거든요. 근데 되게 홈쇼핑 보는 것 같다. 리액션이 아주 훌륭해요. 근데 이게
저 가끔 너무 요거트만 많이 나는 거는 달아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맞아. 단맛은 맞아. 없으면서도 그 은은한 산향이 나면서 근데 거북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신기하다. 자체 스마트 농장에서 키운 새싹 인삼을 선별해서 제조했고요. 또 유산균이 투입되는 수보다는 섭취 후에 보장되는 보장균 수가 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장까지 살아가야죠. 가야 되니까. 근데 요 한 방에 삼 한 포에 100억 이상의 보장균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까? 기왕이면은 보장균이 좀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을 드시면 좋잖아요. 네. 요런 걸로 한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포로 인삼 성분, 유산균, 비타민, 아연까지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고요. 단품은 30포, 그리고 선물 세트. 지금 보배 언니가 들고 있는 게 세 개 상자 들어가 있어서 90포. 들어있습니다.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연말 연시 받기 딱 좋고 흔한 유산균이 아니어서 저는 맞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왕 유산균 먹을 거 효과 제대로 보려면 한 박스 말고 한 번에 살 때 꾸준히 먹어야 돼요. 세 박스 정도 쟁여놔야지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한 방에 삼으로 간편하게 장 건강과 면역력 지키시기 바랍니다. 깔끔한 아침을 위한 숙취해소제 술김입니다. 아, 요즘에도 또 이제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네, 연말이어서 진짜 하루 건너 하루 저도 술 마시고 있거든요. 어, 죽겠습니다. 정민혁 술 많이 안 먹잖아요. 안 먹는데 이게 약속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한참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만났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약속을 또 미루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럴 때 꼭 챙깁니다. 술게임.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존하는 숙취해소제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품 아닙니까? 네. 네. 술게임으로 숙취해소 하시고요. 요거 오픈마켓에서 이제 웃돈 주고 맞아요.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꼭 검색창에 영한네이처라고 검색하셔서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노누아 클렌징 무스입니다. 아, 요거 다 써보셨나요? 그러네, 네, 그럼요. 그날 흥미요. 바로 가서 나도 써봤죠. 향이 되게 특이하죠. 포도향. 무슨 향이에요? 아니, 포도향인가? 아니, 와인향? 근데 피노누아가 와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피노누아 그래서 와인종. 이게 그래서 그래요. 포도주 추출물로 만든 세안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노누아 세안제인데 저는 열어보니까 향이 강하진 않은데 그게 와인향인가? 저는 와인향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화장품에서는 처음 만든 맞아, 맞아, 맞아. 꽃향기 이런 게 아니어서. 맞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 포도주에서 추출한 성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드신 건 아니죠, 손문선 씨? 좀 먹고 싶더라고요. 한 잔만 보면 마시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더라고. 바로 와인 깠어요. 세수하고. 근데 저는 이 무스 타입 클렌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뻑뻑하지 않고 왜 하고 나서도 좀 촉촉하고 맞아. 자극 없이 거품이 풍성하잖아요. 얘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촉촉해요. 끝나고 나서도 당김이 없어서 좋고요. 네. 촉촉하죠. 특히나 이게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런 여드름 피부. 피부 건조하신 분들, 아토피 있는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극 없이 안전한 피노누아 클렌징 무스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 우리끼리 좀 해봤고요. 네. 오늘 또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요즘 애들의 연애 우와. 라고 해서 자료가 있는데 네. 청소년 이성교제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답변은 이성교제 경험 없다가 73%, 네. 있다가 27%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은 없다 52, 있다 48. 되게 많다. 많은 거예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가면은 없다가 27, 있다가 73입니다. 진짜 많다. 맞아, 많이 사귀고 중학교 때는 반에서 이제 막 사귀는 애들 저는 계속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귀는 애들이 좀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전 중학교 때 이제 모범생이니까 진짜 막 아무것도 모를 때고 초등학생 같았던 것 같아.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여자애가 전학을 왔어요. 네. 근데 담임선생님이 그때 내가 반장이었는데 라나 얘가 전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애니까 네가 좀 이렇게 케어를 해줘라. 그래서 나는 얘가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막 챙겨주고 이제 옆에 다녔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얘가 문제가 있어서 전학을 온 애였던 거야. 그래서 반에서 초반에는 나하고 다니다가 얘가 나는 답답한 거지. 그래서 조금 물을 들일 만한 애를 찾아가지고 이제 세 명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체육 시간에 나랑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데 중2였는데 아는 오빠랑 어제 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와우.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너무 어릴 때인데. 맞아. 오.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성결제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애들이. 근데 좀 극소수였죠, 옛날에는. 그렇지. 맞아요. 반에 한 3, 4명 정도밖에 그치? 없었어요. 반에 3, 4명이요? 네네. 여기 무서운 중학교래. 이제 부천이죠. 우리도 한 그 정도 비율이었던 거. 그러니까 반에 한 진짜 한 3명 정도는 노는 친구들이 늘 있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옆 학교 오빠들 만나서 사귀고 이런 이야기를 그쵸. 듣는데. 아, 그리고 저희 때는 그 스카이 뭔가? 그 왜 채팅으로 해가지고 만나고. 반의 사랑, 스카이 러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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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네. 뭐 아니 잠깐만 스카이러브를 중학생이 했어요? 네 중학생 때였어요. 저. 아, 그 스카이러브가 원래 왜 스카이러브인지 알아요? 몰라요? 스카이가 어디 학교 어디예요? 하늘. 그러니까 아 SKY 서울대 고대 연고대. 네 원래 그 새 학교 대학생들만 이용하는 채팅 앱이 아 정말요? 채팅 라인 스카이였는데 그거를 나중에 중학생들 썼구나. 그래서 집에는 그때 컴퓨터가 뭐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나 그랬는지 몰라서 와. 학교에는 컴퓨터가 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그 노는 애들이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채팅을 하는 거예요. 학교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막 오빠들 만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난 아니었고. 본인이 본 마치 아니야. 본 것처럼 얘기를 되게 잘하시는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묘사를 잘하네. 능력의 방송 능력.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성관계 시장 연령이 13.6세면은 중학생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평균을 낸 거니까 근데 평균을 해도 빠르긴 빠르죠. 너무 빨라. 그죠. 몸이 아직 애기지 않나? 그때 이미 성인이 아닐까. 요즘에 초경도 되게 빨라지고 그쵸. 초등학교 때 하니까 무섭다. 전 그래서 항상 아들을 키우니까 되게 걱정이에요. 맞아. 네, 이거를 걱정돼. 너무 이제 금기시했다가 우리 남편처럼 클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고. 너무 억압받으면 또 네네 그렇다고 또 너무 풀어줬다가는 맞아. 학생의 본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딸을 키우면은 엄마가 이제 좀 아이의 성교육을 해주는 게 좋고 오. 내가 아들을 키우면은 나보다는 아빠가 성교육을 좀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편하니까 좀 네네네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애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식이어서 나는 아니다. 어릴 때부터 좀 그래도 자연스러운 맞아.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안 맞아도 참 문제인 것 같아. 남편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해야죠. 해야죠. 일단은 해야죠. 학교에서 해줍니다. 아 근데 그거 되게 부족하대요. 그렇죠. 많이 맞아요. 부족하죠. 근데 워낙 미디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생 여자친구 있다 이거 있잖아요. 네. 저희 초1 있잖아요. 네.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아 지금 아이가요? 응 있어요. 우와. 보통 초1 때 요즘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개념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냥 건너 그때는 좀 여자애들이 좀 더 빠르니까 여자애들이 좋아해서 너 내 남자친구 할래? 여친 할래? 남친 할래? 이러면 사귀는 그런 수순으로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는 이제 제 아들의 친구가 엄마한테 걔네 엄마한테 엄마 내가 비밀 알려줄까? 누구 여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대충 엄마들도 누구를 좋아하는지 느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도 알고 있어서 누구?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거 우리 비밀인데? 우와, 이러면서 귀여워. 애가 사색이 된 거야. 어머.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물어봤죠. 네. 너는 너 서진아 너 여친 있다면? 그랬더니 막 모르는 척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딴 거 막 레고 만들고 막 이래. 갑자기 막 팽이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너 근데 여친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남친이랑 다른 건 알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해주고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혹시 여자친구 여친이랑 뭐 손 같은 거 잡아봤어? 혹시나 남자니까 네. 요즘에 되게 그 스킨십 이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괜히 또 여자친구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좀 뭔가 되게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 저도 그래서 항상 아이한테 절대 여자아이들 몸에 손도 그치, 대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그게 이런, 맞는 건가? 이런 게 어릴 때부터 너무 어감이 그래. 얘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못 만져봐 못해 그럼 어떡해요. 지금 정민이 형 눈빛 봤어? 절망하는 눈빛? 근데 그
엄마 나오시는 유튜브를 못 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수위가 너무. 그래서 네. 저랑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핸드폰을 자기가 그쵸. 갖고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전에 싹 다 내리자.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벌써 보지 않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딱 제한된 상황에서만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리고 그 키즈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진짜 떠야 돼. 이 아니, 근데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벌써 남자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네. 4, 5학년 이상 올라가면 이제 빠르면 자위를 하기도 한대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집들에서는 걱정들이 태산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고. 근데 그건 약간 그냥 본능적으로 하지 않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걸 그쵸, 고등학교, 뭐. 네, 초등학교 때 한다고요? 어, 4, 5학년쯤 되면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자위라는 걸 유지한 거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만져요. 아, 치지 마, 안 참아. 죄송한데 방송이에요. 어, 네. 지금 저희 아이도 이제 가끔 이제 그 종교 부위를 만지면 커진다는 것만 이제 아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재밌어, 저한테 이제 막 엄마 커지고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괜히 막 딴짓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막 블루기울 이제 한번 해볼까? 우리 애기도 벌써 말하는데 엄마 정우 꽃이 크지? 아빠 닮았나 보다. 어, 나름 남편 피아란 건가요? 사랑하네. 그 꽃이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네. 너무 아껴둔다. 네. 너무 아껴뒀다. 뭐 화장실 좀 갔다. 안 돼요, 못 가요. 아, 못 가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주변에 좀 많이 듣는데, 왜냐면 저는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제 주변 사람들은 친구들이. 이미 그 애들이 이제 크잖아요, 애들이. 네네. 그래서 슬슬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되는데, 다들 이 고민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육에 대한 다들 부모들이 욕구가 높고 관심이 높은데 성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거에 대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 이러고 있어. 그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내가 뭐 오늘 그 큰애 방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게 초등학생이에요. 네. 근데 얘가 그 야동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아무래도 노트북을 탁 덮었는데 야동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가서 뭐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되지 않나? 모르는 척 해야죠. 아니면 같이 볼까? 너무 싫죠. 근데 그게 그거 보통 그 자위하고 이런 게 네. 옛날에는 그냥 동네 형들한테 배우고 뭐 좀 그런 게 있었대요. 또래 모임 진짜요?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또래들끼리 동네 잘 놀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놀이가 없잖아. 그쵸. 이렇게 동네에서 뭐 모이고 형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긴 해야 된대. 그러면 그런 교육적인 동영상을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필수 시청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렇게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애들이 혼자 이제 보고 할 수 있게. 네네. 지금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어릴 때 한참 막 그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뭐 성교육 동화를 읽어줘야 한다. 혹은 이제 뭐 인형을 가지고서 실제로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 성을 대하는 태도인 거고 이게 또 아이가 커가면서 또 받아들이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좀 정확한 교육을 가르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새도 성교육이 학교에 있긴 있다고 하는데 네. 진짜 우리 때 성교육 기억나시죠?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난자와 그런 건 정자가 만나요. 근데 어떻게 만나는지는 말을 안 해줘. 나 어떻게 만나는지도 보여주긴 진짜 했는데 진짜 난 손잡고 자면 만나는 줄 알았어. 진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성교육을 받고 와서 엄마한테 네. 물어본 거지. 네.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야 임신이 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잡고 자면은 그런데 그러면 맞아. 나는 아빠하고 자면 왜 안 생기냐. 그치 어릴 때 그게 또 없는 거야. 그쵸.
박지희 씨 아시죠? 네. 박지희 씨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대요. 여자랑 남자랑 손잡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 네. 이불 속에서 남자 정자가 나와서 여자의 몸으로 이동해서 그치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런 줄 알았대. 아니 그런 책에 항상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남자 몸 여자 몸 있고 항상 네. 이렇게 이동하는 그 그림이 있었어. 뿅뿅뿅뿅 가서 만나고. 네. 아무튼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의 어떤 수준 애들이나 어떤 성장하는 속도나 수준에 맞추기에는 네. 지금도 뭐 형편없대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절실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강사님이 성교육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되게 직접적이더라고요. 요즘 성교육은. 네. 근데 이게 그분은 제대로 된 성을 알아야 된다 하고 교육을 이제 전파하고 다니시는데 책도 쓰고 근데 정작 학교나 기관들에서는 애들한테 괜히 눈뜨게 하는 거다. 맞아. 그런 측면도 있지.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 시기를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렵죠. 그거를 언제 그렇게 말하지 정나라한 진짜 그런 맞아, 날것의 정보를 언제 오픈을 해야 하는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나라하더라고요. 그런 네. 자료들이 성교육 자료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피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외국에서는 벌써 여학생들한테도 거의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초등학생 때 이미 다 콘돔 씌워 남자 거에 이제 끼워주는 법 이런 거 다 실물 모형이랑 콘돔 갖고 와서 다 해보게 하고 네. 앞에서 보여주고 해보게 하고 이거 다 한대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이런 거. 피임을 제대로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인 사실 그게 같아. 제일 문제거든요. 네. 아이들이 문제야. 피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혹여라도 막 임신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게 이제 그렇죠. 서로 너무 힘든 맞아. 부분이어서 초등학교 때 꼭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름아름 막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초등학생인데 뭐 임신을 했다더라 막 이런 네. 그런 너무 진짜 남일 같지 어떡해. 않거든요 이게. 근데 이미 몸은 다 이제 거의 많이 자랐으니까. 오늘 근데 왜 이렇게 교육적이야? 네 분이서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세요. 그죠? 우리 뭐 네. 약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위한 그렇죠. 있으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애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데 관심이 많네. 이제 슬슬 그러니까. 옮기세요 성교육으로. 괜찮다. 아 컨텐츠를 괜찮다. 아들이 이제 커가면서 근데 내 성을 지금 네. 무슨 성교육입니까 지금. 내 것부터 해결합시다. 아니 근데 그쵸 내 거부터 해결합시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부부간의 섹스리스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 20대 초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직도 저는 옛날 사람 우리 때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성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다 맞아, 맞아. 20살 후였으니까 그럼 20대 초반까지 그냥 빼고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넘어갔는데도 그때까지도 어떤 뭐랄까요 첫 경험 말고 뭐 오르가즘이라던가 이런 어떤 섹스의 즐거움 이런 거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 이런 거 교육해야 됩니다. 맞아. 어떻게 교육하실 거죠 손문선 씨?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다니까 쉬쉬해서 그래요. 맞아요. 성을 즐겁고 막 즐겨야 되는 거로 모르고 나도 막 20대 초반까지 엄마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엄마. 우리는 그게 되게 강했어요. 그게 맞아, 강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더러운 행위로 인식이 되는 약간 거야. 그런 거 있었지. 왠지 내가 옛날에. 잘못하는 것 같고. 되짓는 것 같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남편한테 굉장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죄를 짓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 미친 했지, 거 했지. 아니야. 했어. 사랑을 못 받는다든지. 미쳤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필요합니다.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몸이 많다. 맞아. 네. 맞아.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자식한테 장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를요? 아직도.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있고. 아니 근데 그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어. 지금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기 도수정이 어머니 또 한 분 계시네요. 그렇잖아. 그거를 막 콘돔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봐봐요. 지금 내 아들이 중학생 이제 중학생이야. 중학생이 넘어갔고 한 중2 정도 갔다고 해봐. 그러면은 사실 콘돔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치.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네, 안 그러면 딴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맞아. 요즘 애들 충격적이더라고. 그치? 장소들이. 맞아. 왜냐면은 그 뭐지 무슨 방이죠 그게? 그 멀티방. 멀티방. 나 왜 알고 있는 거야? 가봤어요?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게 방 중에 마지막 방이거든요.
DVD방, 비디오방, 뭐 이런 방. 네, 멀티방이 마지막 방. 너무 빨리 나왔네. 네. 제가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유독 이런 네. 방 쪽으로만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죠? 눈에 눈에. 네네, 양치로 끌어올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맞아. 어쨌든 청소년 성교육 얘기까지 네. 이렇게 알차게 이야기. 나름 마무리 되게 뿌듯하네요. 그렇죠.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 굉장히 뿌듯하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정민여 씨랑 네. 또 김종창 씨와 함께 했는데, 아, 김종창 씨 불러놓고 너무 우리끼리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 아, 갑자기 마무리할 때 급 죄송해지네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아, 조금 더 하시면 안 되나요? 네. 은근 지금... 즐기고 계셨던 거. 아, 네. 대한민국의 성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이어요. 개방적 바뀌었으면 좋겠다. 많이 개방적이지 않았나요? 저요? 저도 네.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 아, 그래서 네. 누나를 만났나? 아, 결혼한 지 한 달 차 정도 되셨으니까. 아, 한 달 됐죠. 네네네. 신혼이면은. 근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가 집에 계속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이제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출근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출근하면 집에 오면 또 혼자 있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그럼 월드컵 끝나고 조금 휴가 있나요?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게. 네, 조금이나 사람 새끼라면 좀 보내주지 않죠. 신혼인데 지게 해줘야지. 네, 그래요. 어쨌든 결혼하자마자 또 월드컵이어가지고 그쵸, 네. 많이 힘드시지만 또 좋은 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종찬 씨 결혼 얘기를 또 많이 안 물어봐가지고 갑자기 좀 아쉬워지네요. 아, 그 결혼식 되게 재밌었어요. 오. 그 저희 멤버십에 들어가면 네. 심지어 결혼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십 좋아하고. 유도하시는 거. 아무 얼마 안 해요? 네. 직원이니까. 네. 네네네. 그 보이비님 오셔가지고 주원형도 춤추고 막 그랬어요. 봤어요. 아, 주원 씨 춤추는 거 봤죠. 아, 네.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 긴장했어요? 엄청 긴장했죠. 손에 땀 나고 들어가요. 진짜? 네. 다리랑 팔이랑 같이 이렇게. 아, 어땠어요, 피디님? 그랬던 거. 관심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저 피디님. 빨리 마무리해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정민현 씨랑 함께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나왔다가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오늘 또 두 번째 나와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어떻게 식장 탈출에 좀 이제 네. 오고 싶은 얘기 생각이 드나요? 식장 탈출은 물론이고요. 네. 저는 그 어떤 프로가 되더라도. 랩츠 종윤의. 랩츠 네. 종윤의. 뼈를 묻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정민여 씨와 또 김종찬 씨 함께 할 수 있는 날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아, 저희 다음 회가 이제? 100회 특집. 그쵸. 100회 특집을 드디어. 계속 드디어. 야, 99-1부터 6까지 왔다. 그쵸. 어우, 진짜 길었다. 그쵸. 6까지 왔다가 드디어 네. 이제 월드컵에서, 이스타와 박종윤 씨가 컴백을 해가지고. 완전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녹화를 해서 100회 특집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희 아직 어떤 걸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야외에서 한다는 것만 알고. 네. 우와. 제가 그 호텔 야외 결혼식 되게 하고 싶었어요. 애쉬턴 하우스인가? 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재호는 그러면 거기서. 재호는 또 할 건가요? 기회가 된다면요, 네. 뭐든지 경험하면 좋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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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으나, 그, 피디님들이. 넌지시 자꾸 좀 뭐 많이 준비하고 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는 건지. 네. 어제 이제 현장 답사를 갔다 왔는데 되게 공간이 좋아요. 예쁘고. 그래서 또 오늘 또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네. 신난다. 지금 이제 대본도 저희가 이제 이미 게임 같은 것도 좀 많이 준비. 게임거나 게임 너무 좋아. 네, 게임해요? 언니 그. 네. 언니 나 언니한테 맞을 것 같아. 게임 아니 게임 게임. 아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승부욕이 좀 있잖아요. 네. 그 게임하면 막 미친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좋아 게임. 네.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왜요 왜요?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게임에 열중하시던 소모사님이 떠올랐어요. 네. 어디서? 네. 네. 그 게임 얘기하면 네가 불리할 텐데. 오. 편집해 주세요. 많이 못 놀아봐서. 근데 아무것도 편집하지 마세요. 학생 시절에 너무 공부만 했거든요. 갑자기.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는 100회 네. 특집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탈출 넘버는 언제 업로드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재밌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네. 인스타 TVM. 어,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그 네.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